예,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 백인들은 그 유색 인종들이 자기 마을에 이사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백인이 사는 곳에 유색 인종이 들어가서 살면은 백인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백인이 있는 곳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이해는 돼요. 뭐 흑인들이나 멕시칸들이 사는 그 시끄러운 동네보다는 그 백인들이 사는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곳으로 좋아하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면서 그 한국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그러면서 또 글로 이사를 가요. 또 교회도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는 또 미국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그 백인이 사는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자녀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세수를 하는데 핀으로 열 번을 씻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왕 하고 울어버렸어요. 알아보았더니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씻어도 내 친구 얼굴처럼 하얗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엄마가 한국 사람이 사는 동네로 와서 학교에 넣었더니 거기에서는 잘 적응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겉면 성실한 사람, 뭐 정직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티베트에 그 키벳이라는 사람들, 키벳이라는 그 동네에는 그 지방에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목욕을 안 하고 세수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간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처음에는 모르고 매일 아침 세수를 했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는 그만 얼굴이 다 터져버리더래요. 그곳에는 바람이 아주 밤에는 차고 낮에는 강하고 공기가 아주 세기 때문에 자꾸 이게 세수를 하게 되면은 몸이 그냥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수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살 속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얼굴이 코팅이 되고 그 코팅이 되고 거기 또 먼지가 먹고 또 너무 많이 묻으면은 저절로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해도 깨끗하게 그들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의 문화를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면은 안 되는 것이죠. 뭐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은 뭐 겨울철이 되면은 뭐 1년에 목욕을 몇 번 했습니까? 가마솥에 물 한 번 끓이면은 한두 번 목욕하고 겨울 나죠.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은 뭐 개울가에 나가서 몸 씻고 비누는 뭐 얼마나 사용했나요? 어쩌다가 한번 사용하지. 그 비누 자꾸 많이 사용하면은 우리 피부가 못 견뎌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 나라의 그 문화에 관계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적에도 이 관광지에 가보면은 넥타이를 메고 관광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넥타이를 끊어버리면은 이게 도무지 점잖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개화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 20년 살다가 한국에 나가서 친구 만났어요.
친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재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excuse me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네도 미국 놈 다 됐네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의 근성이 참 고약한 것이 있어요. 그 왜 그 놈자를 붙여요? 그 미국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의 근성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이 못 받아주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한 사람, 나라 사람한테는 놈자를 붙여요. 그게 미국 놈 그러거든요. 또, 일본 사람,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부를 적에 일본 놈 그래요. 또, 중국 사람은 중국 놈 그렇게도 안 해요. 예, 떼놈 그렇게 불러버려요. 그런데, 월남은 우리나라보다 약하잖아요. 월남 사람 보고 월남 놈 그러는 놈 봤어요? 없어요. 그냥 월남 사람 그러죠. 필리핀 사람도 필리핀 놈 안 그래요. 필리핀 사람 그래요. 이 한국 사람의 이 체질이 고약한 마음,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말부터 이게 중화가 돼,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말부터 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수건을 써야 한다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서와 간섭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성찬에 관한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목사님들이 이거 해석을 해줘야지 이거 성경을 알 수 있지 해석 안 하고 읽으면은 그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1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이거 여러분 뭐 이해되어집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예배 참석하는 중에 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수건을 써라 이렇게 되죠. 자, 문화적인 면에서 여자가 그 당시에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되었고 또 남편에게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의 미덕과 순종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내 얼굴은 당신에게만 보여주지 다른 남자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 나는 정숙한 여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가리는 수건을 썼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정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창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창녀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얼굴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건을 쓰고 쉽게 말하면 히잡이죠. 히잡을 쓰고 활동을 하려니까 이게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적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 물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당시의 관습대로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수건 쓴 분 없잖아요. 여러분이 바울 당시의 성도라면은 반드시 히잡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이 수건 쓰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말아라. 여자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긴 머리가 머리에 쓴 수건을 대신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것은 시대 관습의 문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은 그 각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 당시에 인사였어요. 자, 당시 문화적인 표현이죠. 뭐 당시 그들의 문화는 좀 만나면은 그저 인사가 허기하는 것이고 입맞추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우리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허기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이 성경대로 한다고 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여자들한테 가가지고는 허기를 하고 입맞춰 보세요. 이건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문화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면은 진보라고 그러고 그 전통을 고수하게 되면은 이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일제 강점기 때에는 그 남자들이 다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말아서 머리에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갓을 썼어요. 그걸 이제 상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나라를 이제 점령해가지고는 어느 날 단발령을 내려버렸어요. 머리 깎으라. 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항을 받았는지 일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것도 시대의 문화였던 것이죠. 자, 오늘날은 그 뭐 상투한 사람 없잖아요. 다 머리 잘랐잖아요. 예. 자, 당시에 여자들이 수건을 벗게 되면은 무슨 오해를 받았는가. 당시 관습으로 여자들이 교회에 가면은 수건을 벗더라 하면은 교회는 여자들에게 수건을 벗도록 가르치는 그런 종교다. 그것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불복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오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정절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수건을 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 유교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 남녀 칠세 부동서 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 남녀가 7살이 되면은 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때는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들이 다 앉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언제 무너지느냐? 예,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남자 여자가 갈라앉는 것이 그냥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자는 이쪽에, 남자는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들 어젯밤에 싸웠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문화는 자꾸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유행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용을 지켜서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재부용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 뭐 요즘에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자식을 그냥 천재로 키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천재가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리드해가는 그런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덕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 말고 천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덕은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고 오래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똑한 사람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이 항상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여자 전도사들의 의상은 그 금정 치마에 그 흰 저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가방을 들고 그 다음에 고개는 항상 12시 5분 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뒤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는 그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끼고 걷는 모습까지
어떻게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뭐 매너가 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뭐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촌스럽다. 유행에는 중용의 독을 지키라 이 것이죠. 뭐 전화가 없을 적에는 제가 뭐 초창기 그 목회하고 그럴 적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럼 뭐 집에 찾아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약속하고 가나요? 그런데 찾아가면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쫓아 나와서 영접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체 만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이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제가 신학교 일찍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으니까요.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앞에 앉아가지고는 다른 사람은 한 면접이 3분, 4분이면 다 끝나는데 나를 붙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분이 더 갔어요. 그때 내가 딱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가 되면은 천사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지 발사기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거 각오했느냐? 그래요. 이 거지 발사기가 뭔지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쳐보는데 그게 제 이름이 있고 제 이름이 제일 1번으로 있고 1자가 딱 있어요. 아, 내가 1등으로 합격했구나. 그 1등이니까 이게 또 이 학교 들어왔다가 야, 등록 안 하고 또 이제 나가면은 걱정이 돼가지고는 붙들려고 그렇게 그냥 20분 동안 저에게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LA 사는데 지금 뭐 거의 100살이 다 됐는데도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세요. 이 거지 발싸게 이게 옛날에 양말이 없을 적에는요, 그 여자, 그 거지들이 그 발을 싸는 그 흥급이 있었어요. 그거 냄새 고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가면은 천사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지 발싸기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다 이 성품의 문제예요. 예, 신앙 좋다고 성품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이 별로 없는데도 약속 안 하고 갔어도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있는데도 약속도 안 하고 뭐 내가 당신을 이제 불러서 뭐 그러면서 뭐 본체 만체 한다 이거죠. 뭐 요새는 다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없이 그냥 방문하면은 그거 아주 냉대받죠. 그러나 목사님 집에는 언제든지 anytime welcome 전화 안 하고 와도 괜찮아요. 저희들은 반갑게 맞을 테니까요. anytime welcome이에요. welcome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교회에서 여자들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것은 그 옷감 장사하는 그 루디아였습니다. 또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로마에다가 전달한 사람은 베베라는 여집사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적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너무 설치지 말라.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남편을 존중해주고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자,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 수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건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라는 수건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수건인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은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머리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에다가 목숨 걸면 안 돼요. 남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안에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덥석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아내 사례가 시키는 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는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드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결을 다 실토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왕후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집을 주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솔로몬 다 여자 때문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이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남자들이 남자의 구실을 제대로 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위하여 주는데 이 남자들이 남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구실을 하면은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데 남자들이 자기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미쳐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한 단어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자, 요새는 그 동성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사회는 벌써 오래전에 이슈가 됐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이슈가 되었어요. 동성결혼을 이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섹스 컬처 그러죠. 그 유니섹스 의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결혼도 유니섹스 컬처, 이 유니섹스 범주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죄. 그런데 마귀는 성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성결혼이 죄라고 하면은 그냥 감옥을 보내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되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거는 죄인 거예요.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아니해도 본성이 아는 문제라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본성을 파괴시켜가지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지니까 이 사단의 활동이 아주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성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 여자의 성기를 만들고 남자의 성기를 만들어가지고는 이 섹스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아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게 성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LA에서는 이런 성교육하는 날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시대가 말세가 되어가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11장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였어요. 여자들이 자유의 물결을 타고 절제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방언 예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방언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중요한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는 존중되어져야 된다. 자, 교회에서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지, 주보예요, 주보. 그런데 이 질서에 딱 갇혀버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인하면은 무질서로 인한 사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주로 이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원고에 꽉 매여버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하면은 뭐 한 열 번도 더 읽어가지고는 제 머릿속에 그냥 거의 완전히 외워버리죠. 그래서 원고에 매이지 않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된다. 자, 그럼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는 순종의 표예요. 순종의 표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을 인하여. 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관자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마귀도 참관자로 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꾼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와 있고 우리가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마귀는 얼씬도 못하고 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서 다 차단돼버려요. 마귀가 다 막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깊이 깨달아야 해요.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연기가 사라지듯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까? 이 공중에는 마귀가 권세 잡은 자가 딱 차단을 치고 막을 두껍게 치고 딱 있어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딴 생각도 나게 되고 그걸 다 예수의 피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 내가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올라가다가 마귀의 차단막에 딱 부딪히면은 촛물이 뜨거운 물에 그냥 술술술 녹아들듯이 다 녹아가지고 구멍이 뻥 나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적에 뭐 주부에 어떤 사람은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공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천사의 기록에 남고 내가 행동으로 낙서하고 하는 것은 비디오 사진처럼 다 찍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네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고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은 다 비디오로 다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된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가 없겠죠. 뭐 졸리에다가도 번쩍번쩍 눈을 떠야 되겠죠. 예. 여기는 천사가 참관하고 있다. 마귀도 와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 성만찬의 문제예요. 제가 뭐 신앙관계에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 성만찬에 관한 거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하나의 교회의 그 예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의식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성만찬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에 교회 가게 되면은 뭐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다 그냥 집으로 간다 그게 아니고 거의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적에 아예 그냥 저녁밥까지 싸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럼 교회 가서 이제 그 가서 같이 나눠 먹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흠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있을 때에는 서로서로 나누어서 잘 먹었습니다. 뭐 부담될 것도 가난한 사람도 부담될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당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싸우고 미우게 되면,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끼리끼리 앉는 거예요. 나하고 싸운 사람은 절대로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노예들은 아예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알아봤더니 음식을 다 펴놨는데 부자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만찬을 함께 나누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다 이 말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주어야 하는가? 얻어먹는 저것들은 뭐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지? 그래서 어느 날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다 먹었어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부자들은 그냥 취하도록 먹고 너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업신여김을 당하였다면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벌을 만들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어떤 면에서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면은 존중해주고 그러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해버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성에 행한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에는 그 성만찬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장 29절 3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말씀 뭐 성만찬 할 때마다 이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이잖아요. 자 성만찬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도 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매일 성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뭐 오늘날은 성만찬 하면은 교회에서 빵 한 조각 주고 뭐 저 포도즙 주고 그거 의식화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녁 가져와 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분당을 만들고 미워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몸에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일찍 죽는 자도 있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병든 것과 약한 것과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면서 싸운다든지 뭐 미워한다든지 그러면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하여지는 것이죠. 죄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죄를 짓고 가는 것이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시간 낭비하러 왔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 살과 피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싸우는 것은 죄를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다. 그 죄값으로 병들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사랑이 그냥 넘쳐났는데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다른 교회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겼거든요. 싸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해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많았던 것이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예요. 성찬의 의미가 뭔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제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삶을 기념하는 밥을 먹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밥을 먹고 왔죠? 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마셔요. 그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 거기에서는 예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에너지를 나와가지고 나의 모든 생애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밥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물을 마시고 나서 내가 나가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면은 나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신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국가든지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라.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복음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은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 예수의 에너지로 살아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삶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에 다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전에 와서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그 옛날 아벨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허명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천사가 이곳에 와서 참관하고 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꾼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차단막을 치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바른 성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찌는 것을 기념하여서 오직 예수의 에너지로 살아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